건전 캠페인 컨텐츠지만 마냥 순한 맛은 아닙니다. 초반 착한 구간만 좀 버텨봐요들. 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가 함께하는 교육기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을 기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다시 기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한마디로 교육의 수혜화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나 주식백과의 김성호예요. 오늘 학생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컴퓨터 게임 제작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박민준입니다. 애니 고등학교, 애니고의 게임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동력 충만한 어떤 그런 프로필 딱 느낄 수 있는데, 학생은 어떻게 지금 게임 개발자 지망생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게임 사업이 앞으로 유망해지겠고, 그리고 전 세계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게임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를 인터랙티브한 뭔가를 즐길 수 있겠구나, 유저들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떤 게임 개발하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게임 소셜 임팩트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영토 분쟁 구역이 있는 칠광구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망한 영화? 영화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관할권 분쟁 구역입니다. 관할권? 그럼 영토 분쟁에 관련된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게임 좀 저하고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아유, 네. 게임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좀 만들고 있는 게임이지요? 네네. 게임 제목은 이제 섹터 세븐. 섹터 세븐, 네. 제7광구. 네, 맞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미사일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네. 잠깐만. 이거 클래시 로얄하고 UI 구성 비슷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게이지가 100%가 차면 발사가 되는 거구나. 네네. 밑에 이제 만화 개념이 이제 하고. 네, 맞습니다. 투필상이 쓴 거예요, 지금? 개발자 전용, 네. 개발자 전용 무기를 이런 방송에서도 기어이 나를 이기시겠다. 오,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네. 좋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올라가면, 네네, 게이지가 쭉 차고, 그러면 잠깐만 절반 채워놓고 잠깐 핀, 이렇게 해놔도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개 올려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그냥 상대방이 지금 무기를 부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상대방 무기 체력은 아직 안 넣긴 했는데, 지금 제대로 제작 중인 버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방에 도와드릴게요. 지금 까이시는데, 제가 이제 만화 10 다 채워갖고, 10짜리 한번 제가 그냥 확, 그냥, 유도탄이네, 10짜리는. 네. 유도탄 한번 발사해봅니다! 이게 고코스트, 고코 무기라서 오래 걸리는구나, 이 발동도. 이렇게 이제 발사를 못하게 견제를 약간 해주는 전략도, 네. 이제 왜 이렇게, 만화가 더럽게 안 차요? 이 밑에 자원이 석유거든요. 이제 석유 2배 시간, 석유 3배 시간 이런 시스템도 좀 넣어가지고 갈수록 이제 좀 촉박해지는 그런 게임의 양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이구. 네. 그럼 제가 먼저 죽은. 네. 제가 이긴 거죠? 게임 재밌네요. 잘 만들었어. 밸런스가 좋아. 네. 어쨌든 첫판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본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솔직히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월 결제 한 3만 원까지는 제가 와이프 허락받고 쓸 수 있거든요? 예, 원기옥을 모아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개발자 양반! 근데 왜 피가 하나도 안 깠지? 지금 뭐 특수 커맨드 입력해서 뭐 무적 모드 그런 건 아니죠? 전자랑 좀 하죠, 제가. 이걸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피할 데가 없잖아! 이 저 혼자 오라 개쓰레.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느낌이 좋아요. 제가 처음 첫 판 이겼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월감이 느껴지고, 역시 난 쩔어. 두 번째 판 졌을 때는 대박. 재밌고 화난다. 여기서 일단 기본 허들을 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는 것이 저의 유저로서의 판단이고, 저는 10년 넘는 경력 동안 히트작이 없다는 거, 그거 이제 감안해 주시고 유저 게시판의 의견 하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일종의 개성화, 주요 컨텐츠였던 각각의 개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자이언트가 됐건,
호그라이더가 됐건 간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딱 아이콘을 보는 순간 아 얘는 요거겠구나 아 얘는 적을 얼리겠구나 직관적으로 오고 써보면 그 직관이 대부분 들어맞잖아요. 네. 그에 필적하는 개수의 무기를 섹터 7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개성들이 잘 안 와닿아요 무기들에. 네. 좀 더 그 무기들의 개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네. 캐릭터화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모해화라 그러잖아요. 네. 또 실체를 가진 개성을 가진 예, 네. 그런 캐릭터들 로 만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 안에서는 두 판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는 이제 세 판 정도 이 다섯 판 동안 딱히 어떤 변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대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임적 변수가 아직은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100판에 99판은 실력대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실력 이외의 것을 운칠기삼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요소가 하나 정도는 이제 있어주면은 실력대로 네. 승부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운치를 기삼에 소위 말해서 운빨 망게임 네. 그런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게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줍잖은 조언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이외에도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적어오셨어? 네. 이런 많이 인디게임 회사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인디의 생존법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인디 컨텐츠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떤 인디의 순수성에 대한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거대 자본하고 손을 잡으면 나도 타락할 거야 라는 이제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상업적 색채에 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라더라도 인디에 대한 지원만큼은 그런 인디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인디 게임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많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갖고 네. 그런 자금 지원책들을 많이 좀 알아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좋지만 네. 자본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건 옳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셜 임팩트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좀 약간 저희가 이제 디크서버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소셜 임팩트 말하자면 사회 고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사 정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네. 뭐 그런 이제 게임들이 곧잘 나오고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게임은 상품과 작품 사이에서 이제 밸런싱을 잘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작품적인 예술가적인 면모에만 이제 좀 치중되고 매몰되다 보면은 조조적인 그런 시각,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요즘 게임계에서도 항상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Uneducated.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는 존중하는데 네. 왜 그거를 우리 대중, 게이머들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가르치겠다는 그 느낌을 그렇게 강하게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발감, 저항감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분명히 훌륭한 자세인데 너무 네. 거기에 매몰돼서 게임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해지고 네. 메시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떤 밸런싱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게임도 이제 게임성이 위주가 된 사회적 메시지를 이제 좀 부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7을 개발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 지망생 그리고 인디게임 개발자 박민준 학생과 1대1 멘토링 교육기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요? 네, 진심 어린 그런 조언들을 카메라 밖에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되게 감동이었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네요. 근데 그냥 카메라 앞이라서 그냥 립서비스 해주신 건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네 오늘 많이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힌트작이 네.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만 믿고 뭐 하셨다가는 반드시 망하는 제 김펠라 아시죠? 자, 오늘 박민준 학생과의 교육기부 1대1 멘토링에서 보셨듯이 교육기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교육기부자 그리고 수혜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기부 홈페이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좋댓꾸로 응원해달라고 합니다. 좋댓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